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동북 공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죠. 요동, 요서, 만주 이 지역에서 펼쳐진 우리 고대사를 중국이 자기네들 역사라고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배달국의 문화인 홍산 문명까지도 자신의 나라 거라 이렇게 선전을 전 세계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우리나라가 설립을 했으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홍산 문명을 자기들 거라고 가져간다고요? 네. 아, 참 뻔뻔하네요. 거기다 막 고구려 발해까지. 맞아요. 그 지금 현재 고구려의 광개토 대학릉비가 현재 지리상으로 중국 땅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그거를 보러 가면은 중국 쪽에서 한국을 못 보게 막는다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요, 제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혀 모르나요? 네, 그냥 아예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 심각하네요. 정말 역사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아영 도생님은 알기 때문에 분노할 줄 알지만은 정말 역사 교육을 모른다면은 분노하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동북 공정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동북 공정이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잠깐 유식한 척을 해보자면 동북 공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북 공정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요,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연구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네. 말로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어려운 말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중국의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역사, 중국에 있는 모든 중국 국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진짜로 탐원곤정, 중화 문명, 선정곤정.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김은정 포정님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고구려, 고조선, 심지어 발해까지도 자기네 역사로 이제 편입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이제 국가적인 정말 초 거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은 일단 그 한족이랑 55개 소수민족이 이제 만든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국가의 역사가 자기네 거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영토는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뭐 초등학교 때 한 번쯤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구랑 싸우면 이렇게 금 딱 긋고 책상에 딱 금으로 이제 막 뭐가 학용품이 넘어와요. 뭐 지우개가 굴러갔어. 그럼 야, 선 넘어왔으니까 내 거야.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지우개는 원래 내 건데 여기 넘어갔다고 친구께 되는 게 아닌데 중국의 논리는 마치 이런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이나 뭐 이제 북한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공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착착 진행을 해왔고 사실 이미 이제 여러 국가나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구려 역사가 이미 중국 거인 것처럼 많이 이제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정말 바로 찾기 위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네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요? 저도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국사 선생님께서 그 동북공정에 대한 그 고구려하고 발해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그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곱씹고 하다가 수업시간이 딱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잊혀져 버리는 리셋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문제일 거예요.
사실 이 역사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다시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저도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네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들에게 하루빨리 알려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같이 찾을 수 있게 동무들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독립운동가가 나왔네요. 네, 독립운동가가 나왔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참 역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으신 분 아니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 아이고. 그래요. 아, 저한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제 역사를 알리고 바로 찾는데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대한사랑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9000년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일본이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세미나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춤이랑 노래에도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역사 바로 알리기 버스킹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대한사랑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군산에서 청소년 박람회 때 대한사랑 부스 운영을 같이 했었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수험 대한사랑 부스 활동 때도 같이 가서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전 내에서 대한사랑 세미나 교육이나 있을 때 스태프로 같이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현 선생님이 설명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이제 청소년 인문 경당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존감 인문학 세븐데이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일곱 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쭉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다들 말씀해 주셨던 그 역사 특강이라든지 역사 바로 알리기 이제 버스킹이라든지 뭐 문화 캠페인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청소년들이 나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나선다는 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네. 네,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가 하루 빨리 진실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부장님, 네. 주로 대한사랑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사랑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제 러브의 사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대한의 역사를 이제 수호하는 이제 젊은이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랑자를 우리가 화랑할 때 그 난가의 낭자를 써요. 그리고 사자는 역사 사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이 낭도 문화라는 거는 옛날부터 삼신상제님을 모셨던 수호했던 그 젊은이들 단체였는데요. 그래서 삼신상제님과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역사 문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이제 대한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역사 문화 이런 정신을 바로 이제 배우고 알리는 그런 이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역사 문화 운동 단체가 대한사랑인데요. 이 대한사랑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있는데 다들 아시죠? 네, 네. 환단고기 북콘서트. 네, 맞아요. 아연 선생님. 그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시원 역사, 일제로부터 왜곡당한 그런 이제 말살당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사실 바로 찾는 일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이 유일하게 9000년의 시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30년간의 현장 보증, 사서들을 통한 비교 분석 그리고 신교 문화의 어떤 정통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주신 분이 이제 안경전 종두사님이신데요. 이제 안경전 종두사님께서는 전 세계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와 함께 우리의 이제 잃어버린 인류 시원 역사 문화를 함께 명쾌하게 환단곡의 북콘서트를 통해서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친구분들한테도 이제 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 청소년단도 있어요. 우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역사 광복에 뜻 있는 친구들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과연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요즘 K-POP, K-드라마 유명하잖아요. 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K-방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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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다. 네, 네, 네. 의학 쪽의 K-바이오 등 이제 한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선조들의 높았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워서 세계에 다시 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깨소금 1부 함께 했는데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다들? 네. 네.